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외계 다른 행성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가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동방의 현자들을 안내한 비행체임을 밝히러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존 세대가 수천 년 동안 여러분에게 평화를 외쳐대고, 예, 감사합니다. 예, 불을, 예, 정확히, 예, 이제 그 앞면에 켜가는군요. 예, 앞면에 켜, 반짝이는군요. 예, 비행체는 검은 모습입니다. 예, 앞면에 불이 반짝이는 속도가 조금 먼저보다 좀, 예, 줄인 것 같아요. 계속 불을 켜가는 거군요. 예. 예, 두 번째는 반짝,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개 창문이 선명하게, 예, 본 카메라가, 예, 선명하게 작아냈습니다. 예. 예. 지구 인류 여러분. 여러분은 기존, 여러분의 기존 세대가
평화를 외쳐대고 사랑을 외쳐댔지만, 여러분은 수천 년 동안 테이블을 거듭하는 사회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는 무한히 계속 발전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창조한 현실에 여러분은 노예가 되어 여러분이 삶은 조만간 여러분 자신이 제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은 불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존 세대가 여러분에게 물려준 뿌리 깊은 유산에서, 뿌리 깊은 요람에서 여러분은 뛰쳐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무한한 창조자이며, 여러분 자신 속에는 무한한 신성이, 창조의 지성이 빛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드는 바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신이며, 여러분이 창조를, 위대한 우주 만물을 있게 한 창조를 여러분이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드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기존의 세대가 여러분에게 안겨준 관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체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여러분의 신체 실체를 찾아내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자신을 고도로 진화를 이룬 인류들이 찾아낸 우주의 법칙이며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들 존재는 자신을 실현시켰음을 여기서 밝혀드는 바입니다. 그들은 무한 차원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자기 자신 속에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그들은 자신의 육체로 실현시켰음을 여기서 밝혀드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적인 존재이며 여러분이 바로 신입니다. 우주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바로 신성이 깃들어 있으며 바로 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실패한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무수히 수많은 삶을 파멸로 거듭하는 삶을 여러분은 무수히 창조하고, 그 창조한 기록은 여러분 자신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이는 우주 만물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실체가 무엇이며 존재하는 만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만물이 무엇이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며 자신의 삶에서 펼쳐져가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깊이 통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 속을 깊이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이른 것입니다. 사라져가고 있군요. 자신의 모습을 고도로 진화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실현시킨 인류가 지구에 와서 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여러분이 믿는 신은 과연 무엇인가, 신의 아들은 무엇이며, 우리 길은 어디서 길을 잃었는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은 무엇이며,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물질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으며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무대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